네, 안녕하세요. 최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게 되었네요. 예, 제가 5월 달에 가장 많이 손님을 초대하고 많이 해먹었던 요리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요리는 그 사진에 보셨듯이 홍지민 씨 아시죠? 뮤지컬 배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했어요. 30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리를 한번 따라서 저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료로는요. 우리 요즘 뭐 냉장고에 굉장히 재료들 많이 사다 놓으셨죠?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예, 쪄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야채를 좀 손질을 해놨거든요. 크기는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썰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가지도 있고, 호박도 있고, 그리고 당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박 고구마인데, 예,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훨씬 더 칼로리가 적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도토리묵. 예, 도토리묵 있고, 그 다음에 오이 있어요. 예, 요렇게 준비하시고, 도토리묵하고 오이는 이렇게 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 재료고요. 나머지는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찜기에다가 딱딱한 거부터 먼저 이렇게 쪄주면 돼요. 이렇게 넣으셔서. 그다음에 이런 호박이나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찌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되기는 하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많이 쪄지는 게 싫어 그러면 중간에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먼저 해주셔도 되고, 예. 저는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다 안으로 이제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먼저 찌는 동안에 제가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알배추예요. 그래서 알배추를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 닫아주시고, 네, 가열을 할게요. 한 찌는 거는 한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 쪄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알배추는 너무 많이 쪄주시면 맛이 없어요. 이게 물컹거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많이 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셔야 훨씬 더 아삭아삭하면서 더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쪄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외에 우리가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뭐 꼬링내 나는 맛도 있고 이런 거를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단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쪄주면 야채가 굉장히 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쪄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맛이 있구나. 그리고 음식마다 그 향이 있잖아요. 특유의 향들이 굉장히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맛이 있고요. 또 이렇게 쪄서 먹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야채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쪄서 먹으면 좀더 많이 먹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좋을까요? 쪄서 먹으면 뭐 이렇게 그 생으로 된 야채는 독소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쪄서 먹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먹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나 어른들은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소화 흡수에 도움이 돼서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소스에는 간장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요. 레시피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파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 놨는데 여기 파하고 그다음에 또 소스에 뭐가 들어가죠? 설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식초고요. 청주고
그 다음에 액젓이에요. 액젓을, 뭐, 액젓은 아무 액젓이나 다 가능하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하고 간장하고 해서 다 이렇게 섞어서 이제 소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는 파를 예, 송송송 썰어 주었는데요. 파도 좋고, 그다음 저는 양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양파를 좀 많이 넣을게요. 양파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양파는 너무 작지 않게요.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주셔도 돼요. 이게 간장으로, 예, 간장으로 만들 거지만, 이거를 나중에 숙성을 해가지고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파가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바로 드시면은 이게 알싸한 맛이 나니까 혹시 위 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매운 거기 때문에 양파가 매운 거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숙성해서 드시면은 좀 그런 그 매콤한 그런 맛이 안 나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고추를 제가 썰고 있는데 고추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이거는 청양고추가 아니라 아삭이 고추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씹을 때 음식을 씹으실 때그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씹힐 수 있게 하시고요. 제가 레시피에는 적지 않았는데 빨간 고추는 그냥 색깔 때문에 제가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얼려놨더니 요거는 조금만 넣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너무 큼직하게 썰면 이게 매우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곱게 네, 곱게 썰어서 우리가 큰 거는 아삭고추고 그다음에 곱게 썰은 거는 청양고추니까 드실 때 골라서 드시면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추도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에 이제 부어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물 예, 200이고요. 그다음에 간장 200, 한 컵이고요. 그다음에 식초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 반컵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3스푼이죠. 레시피에. 그다음에 액젓은 2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 3스푼 넣어주시면 다된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건 섞어주시고요.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정말 맛있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 양파가 장아찌처럼 절여져요. 그래서 이 간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거든요. 쌈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좀 숙성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제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청주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뜨거운 불에다가 하지 않고 조리지 않고 지금 바로 했기 때문에 청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주가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청주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요. 앞으로 계속 손님들 오실 때마다 이제 야채만 삶아 주시면 돼요. 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거 좀 정리하고요. 다 됐죠? 네. 네,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배추가 아주 적당히 쪄졌어요. 그래서 배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예, 너무 딱 좋아요. 아주 먹기. 역시 저희 스튜포트가 정말 잘 쪄지는 것 같아요. 예, 벌써, 배추가
너무 좋네요. 예, 맛있겠다. 저녁,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예,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오면 옷이 되게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여자들은, 아, 이 찐살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이 홍지민, 이 다이어트 식단을 저녁에 홍지민 씨도 보면 아침하고 점심 때보다 저녁에 주로 이렇게 해서 드셨대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이걸 지금 야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칼로리를 다 계산하면요. 밥한 공기 칼로리밖에 안 돼요. 예, 400이 안 되거든요. 칼로리가. 그래서 정말 마음껏 드시고, 정말 배부르도록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야채도 제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다 익었어요. 꺼줄게요. 예, 와, 조용하네요. 야채도 다 익었어요. 네. 자, 얘를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뭐 국을 끓이거나 뭐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건더기를 드세요? 국물을 드세요? 원래 이 야채 안에는 뭐 비타민도 많이 있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채를 물에다 놓고 막 끓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물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예, 우리 그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타민들 몸에 굉장히 좋은 비타민을 물에다가 막 이렇게 삶으시거나 아니 저기 끓이시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 국물 안에 전부 다 녹아서 비타민이 좋은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 다그 물에 다 녹는데 그 물을 또 많이 마시지 않잖아요. 우리 건강 공부하다 보니까 아 우리 국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어라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영양분은 그물 안에 다 그물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쵸? 자, 얘들이 다 식어야 제가 여기다 담을 텐데, 하나씩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요리를 배워서, 요번에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오시라고 그래갖고, 같이 개인적으로 많이 해서 먹었는데요. 반응이 어떠냐면,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그냥 찌기만 했는데도 너무 맛있네. 라고 하시고요. 또몇 분은 이걸 집에서 하셔가지고, 한달 만에 7kg씩을 빼셨더라고요. 한 분은 7kg, 한 분은 10kg.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모임은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모일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해오라 그랬어요. 집에 냉장고 열어봐서, 집에 있는 것, 우리 카톡으로 뭐뭐 있는지 얘기해보자, 막 이랬더니, 나는 오이 있어. 나는 뭐, 가지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럼 그거 쪄갖고 와. 이렇게 해서 한번또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집, 정리만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다 쪄갖고 오니까 예, 세팅만 싹 해서 같이 밥을 음식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너무 좋고요. 자, 여기다 됐네요. 당근은 사실 날로 먹어도 좋은데 이거를 살짝 쪄줬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 같은 경우는 너무 푹 찌시면 맛이 없어요. 약간 좀덜 익은 듯이 쪄줘야지 더 맛있어요. 너무 물컹거리시면 맛이 없어요. 색깔이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쁜 색깔들이 계속 나오네요. 자, 우리 야채도 보면 칼로리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야채의 모양만 봐도 칼로리가 높은지 낮은지 알수 있대요. 이 야채도 날씬한 거는 칼로리가 낮고, 이렇게 통통한 거는 칼로리가 조금 높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된대요. 보니까 가지도 이렇게 넣으니까 색깔이 보라색으로 너무 예쁘네요. 저녁 다 드셨는데 또 드셔보시고 싶으시죠? 아, 군침이 돌지? 네, 맛있어 보이네요. 네, 보라색으로도.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오이도.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색깔이요. 그린색이래요. 그래서 그린색으로 된 야채는 좀더 칼로리가 낮다고 하네요. 오이도 담고. 네, 이게 오이를 제가 난로에 했는데 꼭 오이가 아니라 샐러리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라고 하나?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토리묵을 지금 했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 닭가슴살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름 넣지 않고 그냥 굽는 거 있죠? 또 뭐,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하셔도 되고요. 새우를 데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식재료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계속 먹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씩 바꿔서 하시면 싫증도 안 나고, 그리고 포만감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씩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담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스태핑을 해보고요. 자, 여기 좀 잠깐만 비춰주세요. 이쪽에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색깔이. 예.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거를 놓고 오늘 저녁에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원하는 체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중을 계속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체중 유지하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혹시 이렇게 옆에, 잠시만요. 예, 지금 혹시 이렇게 옆에를, 손을 넣어서 한번 옆구리를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 차가워. 이렇게 느낌이 드시면요. 배 쪽으로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체온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체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사실 해야 되지만, 복부 쪽으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훌라후프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가끔씩 만져보고, 아, 여기가 차가워. 그러면 속옷, 러닝도 다시 이렇게 꺼내서 입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거기 배에 있는 데를 따뜻하게 해서 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야만 뱃살이 안 나오고 또 살이 찌지 않아요, 배 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저녁에, 가급적이면 8시 이후에는 음식을 전혀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시 이후에 먹으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공복에, 이렇게 공복으로 있는 뭐라 그러죠, 우리? 공복으로, 예, 12시간 정도 공복을, 뭐라 그러죠?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죠? 예, 그런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이제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해?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아. 그러니까 아빠는 나는 면도를 해.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는 뭘 먼저 해? 그랬더니 눈을 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저는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루바블랜드라고 요즘 갱년기에 관련돼서 저희 영양제 나와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건데 저는 그걸 꼭 먹어요. 물하고 같이 꼭 먹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단백질 타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유산균이랑 해서. 그래서 아침은 그렇게 간단히 먹고 점심은 정말 잘 먹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로 이제 점심은 잘 먹는 편이고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여도요. 먹어보면 굉장히 배가 불러요. 이거 오늘은 숙성이 안돼 있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가 덜어 놓을게요. 예, 여러분은 숙성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4일에서 일주일. 이게 장아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간장 소스로. 그러면 제가 쌈을 하나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싸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싸야겠구나.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골고루 넣으세요. 좋아하시는 거 넣으세요. 예, 사람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다 싸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커서? 자, 이렇게 해서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초장을 같이 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어머, 이게 숟가락이 없어서. 초장을 요걸로 조금만 넣어볼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싸서 드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 여러분 저녁 배부르게 드셨을 텐데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입안에서 야채마다의 그 향과 맛이 너무 맛있다. 끝내줍니다. 이따가 마저 먹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일 꼭 해서 드시고 싶으시죠? 네, 6월 달에 더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